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삼천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 질문드릴 거는 요즘 네. 그 하정우 씨가 네네네 투약 의혹으로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선생님 봤을 때 이 하정우 씨가 운세가 좀 어떤지. 이분 운세는 뭐 영화도 많이 찍고 뭐 세계 저기 뭐 외국적으로 나가서 뭐 하정우 하면 지금 뭐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올해 경자년 2020년 운세는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 밥그릇을 뒤집는 애에다가 관제 구설에다가 망신살이 뻗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던 안 했던 자기가 뭐 나는 그 결백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도 제일 지금 음력 2월이면은 지금 다음 달 말까지가 음력 2월이에요. 이때가 제일 이분한테는 아주 악조건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얘기를 하고 진상을 규명을 해도 양력 3월까지는 잘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이게 빨리 해결이 되면 양력 4월에서 5월. 어차피 올해는 이런 일이 아니어도 망신 구설 무슨 건수 일이 터져야 되는 애야. 올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도 자기가 이상하게 병원 약국 약을 먹을 일이 많이 생기고 몸에 문제가 나오고 올해 좀 신수가 안 좋아요. 올해 운 자체가 안 좋아. 이게 뭐 해결이 된 듯하다가 끌고 가고 해결이 된 듯하다가 끌고 가서 많이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해야 올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로 통해서 하정우 씨의 이 연기 이 인생에 좀 되게 큰 좌지우지한 사건이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올해 운 자체에서 흔들림이 있지 워낙 이 사람 밑받침이 지금 깔려 있는 운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그냥 내가 손해 보고 쉬었다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약이라고 봐요. 그냥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막 수갑을 찬다 이런 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2월달 운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러면 3월이거든. 6의 악달만 넘어가면 4월 가면 조금 시더라고 5월 가면 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냐 이렇게 봐. 앞으로의 연기 인생에 별 문제는 없어요. 올해 자기 자체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저희 구속되거나 이러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쉽게 말하면 난놈이야 난놈. 난놈 뭐 그 끼라든가 연기력이라든가 타고난 사람이야. 그럼 이런 재주꾼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운 자체에서 뿌리를 건드려서 그냥 시끄럽게 좀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 봤을 때 하정우 씨가 그렇게 막 나쁜 사람처럼 보여지?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머리도 좋고 큰 바닷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가 흙탕물을 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좀 어때 보이세요? 내년은 훨씬 낫죠. 또 이제 안정권을 찾는다고 봐야죠. 원래 대운은 뻗쳐 있어요. 대운이 아무리 좋아도 올해 운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형살이 붙어 있다는 거는 관제를 얘기하는 거거든. 매스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다 내 밥그릇에다 내 도화살에다가 3일째가 다 때려 맞아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뭐 결혼 운도 안 들어가요? 그 이분은 원래가 이 결혼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깐 뭐 스치는 있지만 가정을 갖기를 원하진 않아요. 네, 자기 자체가. 그래서 뭐 갖는다 해도 아주 뭐 이제 영화의 일을 좀 그만둬도 되겠다 할 때 뭐 여자가 있을라나는 몰라도 좀 쉽게 결혼은 안 들어옵니다. 네, 결혼의 매력도 별로 못 느끼고. 여자를 싫어하진 않겠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여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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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